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미입니다. 코뿔소 목사님 맞아요. 아니, 저는 200여 명에게 꽃다발 주는 것만으로도 지금 어지러워가지고. 막 청년처럼 그렇게 막 뛰어다니시는 목사님을 뵈니까 역시 코뿔소 목사님 맞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오늘 권사님, 그리고 안수집사님도 장로님들 임직 맡으신 거 축복합니다. 네. 저는 내내 특히 장로님들 이렇게 뵈면서 좀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도 꽃다발 하나하나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표정과 얼굴에서 얼마나 그 교회를 사랑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이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명이 내 계획이 내 사명이 되도록 일하겠다라는 결연한 모습들이 보이는지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교회를 부탁합니다. 저는 권사가 꽤 오래전에 돼서 사실 제가 권사라고 하니까 나이도 어린 사람이 뭘 이렇게 벌써 권사를 하느냐고 막 이러더라고요. 권사하는데 나이가 어딨어? 그렇잖아요. 근데 아주 좋은 권사가 되겠다고, 왜냐면 저한테는 너무나 모델이 되는 권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서 그분들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임직을 맡으면 그냥 권사 되면 그런 사람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노력하고 품어야만 그런 권사님들이 되고, 왜 권사님들 뒷모습을 보면 눈물이 났었는지 이제 알것 같아요. 제가 그 2002년도에 올림픽 때 마라톤에서 1등으로 달리던 니마라는 선수가 잘 달리고 1등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도로에서 괴한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죄도 없이 그냥 그 괴한이 찍어 누르는 바람에 1등에서 3등으로 들어오는 그런 마라톤 경기를 볼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연도에 있는 시민들이 그 괴한을 뿌리치고 이 사람이 계속 뛸수 있도록 도와줬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그 마라톤 대회 나가서 1등 해보겠다고 정말 4년을 얼마나 땋볕에서 뛰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인생에서 괴한이 나타났고, 그리고 그때 그냥 어쩔 수 없이 자기는 3등이 됐는데, 저는 그때 그 도로에 있었던 시민들이 올림픽위원회에서 훌륭한 시민상을 줬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좀 뭉클했던 게, 그분들이 안 계셨다면 이 선수는 끝까지 뛸수 없었어요. 어쩌면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여기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늘 임직을 받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어요. 포기하고 싶기도 하셨고, 어쩌면 다른 성도가 아니라 나 자신한테 실망하며 포기하고도 싶었고, 또 내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교회를 뜸할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임직을 맡을 땐 눈물 나더라고요. 이런 시간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좋은 또 하나의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사로서 오늘 1일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너무 좋아요. 필라델피아 인터내셔널 서울 영광교회. 지금 여기 계신 분들만, 권사님들만 213명. 해외에서 보시거나 지방에서도 같이 권사 임직을 맡은 여러분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11년 만에 장로님들이 이렇게 교회에 에프론을 두르시고 삽을 받으시고 일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 닦고 돈만 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장로님과 권사와 안수집사님들한테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안으로는 휘청거리고 있거든요. 차라리 그냥 일반 성도가 나아. 불평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정말 임직자로 이렇게 세워주시니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직분을 맡은 분들은 앞으로 가. 직진입니다. 이유 없고 따지지도 말고 직진이에요. 제가 뭐 여러분들 앞에 또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뭐 무슨 사격으로 여기 와서 제가 축사를 하겠어요. 다만 권사님들한테 꽃다발을 좀 주라고 그래서 왔는데, 저는 이렇게 많은 권사님들이 아니 요새 저기 결혼식들이 많이 취소가 된대요. 그래서 한복 하시는 분들이 그냥 큰일 났다고 그러셨는데 한복 대박 났겠어요.
여기 정말 아름다운 한복들 입으시고 특히 우리 장로님들 정말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쓰러지고 괴한을 만난 성도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피를 철철 흘리고 눈물을 쏟고 할때 우리가 그 눈물을 멈추게는 못하지만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손수건을 오늘 받으신 거예요. 네, 우리 서로 위로자 됩시다. 네, 그리고 특히 이 교회는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이 부모님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영광교회에 온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빼면은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드라마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할때 배우들이 쭉 모이잖아요. 리딩을 할 때. 근데 주인공이 빠지고 조연들만 오면은 연습 안 합니다. 주인공이 와야지 돼. 왜 대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의 뭐 70%가 주인공들 대사인데 안 오면은 연습이 안 돼요. 주인공이 와야 조연들도 같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예루살렘과 또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걸 안다는 거. 이 교회는 영광교회는 그거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노아의 방주로 들어오실 거예요. 네. 자격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 들어줘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축복하고 여러분 목사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